오늘은 모두 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데요. 제가 불려가는 데는 다른 데도 다 집중해서 잘 봐주고 계십니다. 왜냐? 저는 여러분과 같이 농장을 짓는 사람이고 실제 경험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을 짧은 시간에 다 해드리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이렇게 그 귀농하신 분 한 분이 전지 신고 나서 전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전지 전정하는데요. 첫해 신고 나서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평균 20초. 지금 한 걸 것도 들어보세요. 두껍다. 이 나무는 어저께 심기셨는데 이제 전지를 해야 되겠죠? 심기 위해서 네. 길게 잘라주는 거죠. 그렇죠. 너무 처음부터 잘라서 갖고 하면 심기가 작업하기가 너무 곤란하니까 아예 이렇게 좀 길게 해놓고 했는데 이제 심고 나서 완전히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이 옆에 나 있는 측지는 전부 다 버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15cm 정도를 남기면 눈이 하나, 둘, 세 개 정도 남게 되는데요. 이 세 개 중에서 위에 네 개째 올라오는데 끊으시면 이 중간, 이 눈과 이 눈 사이를 끊는다 그런 얘기죠. 끊을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좀 각을 주면서 끊고 가운데를 끊는 거예요. 눈과 눈 사이를. 끊으시면 이게 다 된 상태죠. 자, 일로 와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. 여기 눈이 하나, 둘, 세 개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끊으면 끊고 보니까 이 길이가 약 15cm 되더라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어떤 건 20도 되고 어떤 건 15도 되지만 더 눈을 남기시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산화가 우성이기 때문에 약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15cm 오면 눈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강한 거 하나만 남길 거니까 더 이상 길게 자를 건 없죠. 하나 더 해볼까요? 요 축지는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. 이건 지금 자르고 나서 버릴 거니까 이런 정도면 15cm 되고 눈도 하나, 둘, 세 개 이렇게 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이쪽 나무 해보시죠. 눈이 하나, 둘, 셋이니까 요 정도에서 요 정도면 하나, 둘이고요. 하나를 더 남기면 요가 셋인데 여기쯤 잘랐으면 15cm 되죠. 요건 10cm 정도 되는데 괜찮아요. 이래도 괜찮지만 셋을 남기는 게 이게 더 좋죠. 네. 아니 이제 여기서 눈이 하나 있고 여기 둘, 여기 셋 있죠? 그러니까 요 사이 있죠? 여기쯤 해서 45도로 이렇게 예 그렇게 예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. 똑바로 잘려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을 줘야 비물도 내려가고 상에 저 썩어 내려오는 게 더 이쁘게 잘 내려옵니다. 이런 짜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바로 보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. 잘 맞습니다. 이거 하나 더. 수분이 안 말랐어요. 예, 예, 그렇죠. 좀 높네요. 높아도 괜찮습니다. 그렇죠. 그건 꼭 제거하셔야 돼요. 그거 제거하면 거기서 바늘은 가지에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하가 우선이 됐으니까 여기서 눈이 제일 빨리 나와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데 그 눈은 요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늘은 눈이 나와요. 이거에서 나오는 눈은 이거보다 조금 가늘은 게 나와서 여기서 맹렬하게 올라옵니다. 예. 지금 현재 이분은요, 충남 청양에 제 지도 받고 올해 농사를 2년째 짓고 있고, 저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,
작년 봄에 찍고 이제 여름에 7월 달에 동영상을 보신 겁니다. 그 나무입니다. 아까 자른 나무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. 아이고 오늘 첨양 정 회장님 농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정 회장님 이거 나무 언제 심었죠? 네, 올 3월 28일 날 종식을 해서 네. 청정을 다해서 각 분자가 170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그랬더니 벌써 오장 선생님 제가 문제가 하루에 3cm씩 자른다는 분들이 증거가 돼서 이렇게 1차 이렇게 수정이 돼서 방콕만큼 컸습니다. 예. 2차 이렇게 또 수정이 되고요. 예. 3차는 위쪽에 될 것 같아요. 초복이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화당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, 2차, 3차는 중복 말복 때까지 수정이 돼서 큰 걸로 보고 이 나무는 이 나무에서 3kg는 장담을 합니다. 아 충분히 3kg 되죠. 3kg 해야 뭐 50kg 자루 같으면 1kg면 20배는 되고요.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으니까 뭐 40g짜리를 한 달에 20개면 1kg인데 이거 지금 보세요. 이거 숫자적으로 100개 훨씬 더 열었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예, 이렇게. 지금도 100개 이상. 예, 그 100개 훨씬 더 열었죠. 이것이 이제 2차 꽃이 피면서 지금 한참 이렇게 수정되고 있는데요. 요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3차 수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한나무에서 목표가 이제 생겨서 2-3kg인데 3kg 밥을 적게 먹어서 물을 적게 먹어서 좀 키가 저렇게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똑같이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어떤 나무는 이렇게 키가 작고 이 손을 잘라서 손을 잘라줘야 서방에서 수정이 돼서 그렇죠. 얼마나 맺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약 70cm 정도 되는데요. 이것이 지금부터 성장이 굉장히 이제 6월 달부터 사실 한 해 이상 되고 크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7월 18일인데 오늘도 내일 보면 2-3cm 컸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7월 18일인데 한 달 크면은 2cm씩 큰다 해도 60cm 크잖아요. 그게 이제 8월 18일쯤 되겠죠. 그럼 60cm면 이만큼 크죠. 이만큼 크면 1m 한 80 정도 되는 거죠. 그때 이제 또 상수를 끊어줘 버리시면 올해 클 목표는 다 큰 거죠. 그리고 지금 피고 있는 이 꽃들이 다른 나무에서는 2차 꽃이 피고 있지만 이건 1차 꽃이 피고 있잖아요. 이게 늦게 컸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열어요. 이 어린 나무에서 열었을 때 이걸 결과를 봐야 되느냐, 따서 버려야 되느냐, 그것이 여적것의 문제였잖아요. 옛날엔 3년생 이상 이하에서는 다 따서 나무를 키우고 따버리라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문법은 1년생에서도 수확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부터 피는 꽃도 이것들도 다 결과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여는 것도 10월, 11월 초 되면 다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놔두시고 그냥 기르는 거 아니에요. 지금쯤이에요. 지금쯤 자르는 거예요. 전지는 언제 해야 하느냐? 물이 완전히 내렸을 때 얼
이 어는 것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는요, 2, 3월에 하는 게 좋습니다. 한강 이남 중부 지방에서는 1, 2월에, 아, 1, 2월 빼고 2, 3월에 하는 게 중부 지방에서 좋고, 이 남부 지방에서는 한 겨울에 하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. 물이 완전히 내렸고 깊이 잠이 들었으니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은재도 해도 되는데, 3월이 넘으면 물이 올라서 삶으면 상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영양 손실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자르면 물이 안 나와요. 근데 저쪽 위에서는 2월 달에 자르면 물이 안 나와요. 3월까지. 여기는 2월에 자르면 물이 나와요. 그래서 손실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. 12월, 1월, 2월 하시면 되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울 염려도 그런 있어요. 사실은 그렇습니다. 이것은 지금, 저기 2000년에서 1년생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저게 어느 법입니다. 이렇게 풀이 많아서 안 했는데, 나무에 주는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지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, 다만 보기 싫고, 그러니까 일부러 풀 길러서 하는 초지농법도 있습니다. 저 우리 부회장님께서 농약에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죠? 회장님. 저렇게 큰 선생님 계시면 전체들 농약에 대해서 또 사전 복비에 대해서 영양제에 대해서 아주 멘토 계신 여러분 법을 알고 계십니다. 네, 한번 해보고 보십시오. 오늘은 천안대추 외성 재배에 있어서 1년생을 심고 1년을 기른 거니까 나이로는 2년생이고 여기 옮겨서는 1년차 큰 것입니다. 여기 그러니까 17년도 3월 달에 심은 건데 오늘 18년 4월 20일이니까 1년 전 한 달 전에 심은 겁니다. 이 나무는 1년 만에 지금 약 제 키가 2m80이니까 한 3m50 컸습니다. 이게 1년생에선 정상적으로 큰 나무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나무에서 지금 전지를 할 때에는 이 밑에까지는 다 피워내는 겁니다. 이렇게 피워내죠. 이렇게 다 피워냅니다. 얼만큼? 약 70 내지 80cm. 이 정도 되면 한 이게 70cm, 80cm 됩니다. 이 밑에 가지는 하나, 둘, 셋, 네 개나 세 개, 네 개 정도 남기고 또 이 위까지도 역시 네 개 있는 정도를 남기고 끊습니다. 올라오면서는 세 개 정도 남기고 짧게 끊어서 올라가죠. 이렇게 세 개 정도 남기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전체 키 높이를 1m50 정도에서 또는 1m60 정도에서 끊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위에는 다 버리는 거죠. 이거는 작년 1년에 크면서 여기서 다 수확한 겁니다. 이 나무에서 한 2.5kg, 3kg 정도 딴 나무인데 이제 올해에는 여기를 다시 자르는 겁니다. 높이를 1m50 정도니까 우리 턱 밑에 정도면 1m50 정도 됩니다. 이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. 이렇게 잘라내면 이 길이가 약 이렇게 보면 또 이게 2m 가까이 되죠. 그러니까 1m50 남기고 2m니까 3m50 정도가 1년 만에 여기에서 재배 방법으로 키우면 이렇게 한 번에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키우고 난 이 가지를 그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.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. 이게 1년차 저지를 끝마친 겁니다. 이거 전장하는데 마음 먹고 하면은 실제로
1분, 2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. 굉장히 아주 작게 길는데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드니까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죠.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라놓고 보시니까 아 이게 주간별이가 멀지 않아도 되는구나. 근데 내년에는 여기서 자란 또 1m씩 사방에서 자란 걸 그 자란 가지만 끊어주면 그것이 바로 미니어처 전기가 되는 겁니다. 길이가 완전 날이 좀 더요. 2년 3년 차 공개 전지 영상. 이건 3년 차입니다. 이 나무는 3년 크면 굵기가 이렇게 커지고요. 높이는 1m 70, 60에서 끄는 겁니다. 전지하고 나면 요 형태로 가는 겁니다. 잘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시간 될까? 정말 1분, 2만 대추가 2년 차 전지와 3년 차 전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2년, 3년은 똑같습니다. 자르는 아까 보셨다 1년 차에서 네. 아무것도 없어요. 이 형이 자르는 것 뒤에 이런 나무들은 다 자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멀리 심지 않아도 되겠구나. 그래서 내 품 안에서 했잖아. 23초짜리 예. 여러분이 이 농사를 지시면 노지나 하우스 시설에서나 200주 심은 농장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들어가서 점심 먹으러 나오셔도 시간 충분히 다 짜고 나옵니다. 여러분 이런 데에서 만약 이 재래 농법으로 1지, 2지, 3지, 7지에서 사다리 놓고 왔다 갔다 하고요.